나는 말야 다이야 소미. 순 우리말이야. 그래서 앞에는 한자고 뒤에는 솜이라고 됐는데 솜처럼 편안함을 집안에 가져다주는 사람이래. 와, 눈 떠보니까 정말 호로록 간 것 같아.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 너무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고향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고3이라서 다들 입시 준비로 바빠. 그래가지고 나를 잘 안 만나죠. 나의 인지도는 내가 다이아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었을 거야. 그렇지만 다이아를 들어가고 조금 나를 알지 않을까? 도연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로 성실하고 이쁘고 키도 크고 멋있었던 언니야. 모두의 워너비 같은 존재였어. 당연하지. 나 골 깨져서 응급실 갈 뻔한 적도 있어. 진짜로 까먹을 수가 없어. 아, 정말 부끄럽다. 그거는 솜이랑 사랑둥이를 합친 말인데 내가 팬들이 보기에 사랑스럽나. 아무래도 내 도도한 면과 지적인 면과 똑똑한 면을 모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겠거든. 아, 나 진짜 너무 어려워. 살려주세요. 나 진짜 내가 정말 해도 해도 정말 나와도 눈이 맞으면 나 요즘 먹방을 정말 많이 봐. 다이어트해서 배가 너무 고파. 아, 먹방? 사랑? 부끄럽다. 아, 앞에 스태프분이 웃으셨어. 요즘에 라면 면 종류가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 한 번도 안 끊어 먹어. 그게 포인트야. 대리만족? 되게 먹방을 보고 있으면 말이지 행복해져. 이제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아닐까 싶어. 왜냐면 되게 연예인분들은 상당히 마르시고 예쁘신 분들이 많. 아무래도 다이어트? 살을 빼야 돼. 살을 빼면 보는 눈과 삶의 질이 바뀐대. 불가능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지만 지금 약간 극복했어. 호박죽 다이어트라고 시작을 했는데 죽 파는 데에다가 통 두 개에다가 나눠달라고 해서 아침이랑 점심 저녁쯤에 먹고 물 2리터만 마시는 거야. 단호박이 붓기도 빼주고 물을 많이 마니까 이뇨작용도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좀 되는 것 같아. 굶는 거 진짜 못하겠어. 나는 정말 너무 배고파. 이거 진짜 나 진짜 매니저 언니 오빠들이 먹는 음식 진짜로 못 참겠어. 왜 이렇게 매니저 언니 오빠들이 먹는 음식마다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맨날 날 놀리면서. 여러분 굶지 말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모두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세요.